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웬일인가요? 정말 일본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신이 포기했습니다. 지금 핫지조지마 근해 이즈제도에서 이즈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일본의 이 헤드쿼터 컨트롤 타워인 이 라인에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가사와라라든지 이즈제도, 뭐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뭐 이오지마, 화산섬, 마리아나 다 들어가죠. 그중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 단계인 이 이즈제도의 핫지조지마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까지 진행을 보시면 오가사와라, 뭐 치치지마라든지 아버지의 섬, 그 다음 이즈 핫지조지마를 치고 와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을 칩니다. 이제 일본의 본토를 유린할 상황이 확실히 왔습니다. 보시면은 그세번 났습니다. 오늘 5월 24일 2시 16분 오후 4.2의 강진이 났죠. 그리고 이제 1시에 또 하치지마입니다. 4.1의 강진. 그리고 역시 12시 52분 하치조지마 근해 4.3의 강진. 세번 났습니다. 이 지진의 양상을 보시면요. 지금 5월 22일 날, 이, 큐슈, 시코쿠, 히로시마, 지금 야마구치, 오카야마, 도토리, 효고, 시마네 이쪽이 있지요. 이쪽 라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오나다에서 보시면은 3.2의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2일 날.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지진이. 가고시마. 그리고 교토로 왔죠. 그다음 구마모토 중앙 구조선 단층이 확실히 요동을 치는 겁니다. 도쿄로 왔죠. 후쿠시마로 왔습니다. 중앙 구조선 단층이 요동을 치다가 이제 후쿠시마로 왔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죠. 5월 23일. 그러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도쿄라 열도에서 이 후쿠시마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로 왔습니다. 언제? 5월 23일 어제. 그러나서 지바현 북동부로 왔습니다. 경계죠. 이 지바와 이 이바라키 둘다 사이입니다. 내려왔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후쿠시마에 이곳에 있다기 어제부터 또 저녁부터 6시 16분부터 후쿠시마로 지진이 내려와 일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을 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서 지진이 또 움직입니다. 지바현 이바라키에서 이번에는 이바라키로 왔습니다. 4.3의 강진인데 이 간토 지역을 전체를 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간토 대지진을 우리가 또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관동 대지진. 1924년 3년도 9월 1일 일본에서 7.9의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이 발발을 했고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40만여 가구가 전소했고요. 수도권 전체가 아예 초토화된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치조지마를 세 번을 치게 됩니다. 오늘 세번 쳤죠. 굉장히 정말 일본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진을 보시면요. 제가 보니까 이 월리스 푸투나가 있습니다. 5월 22일. 이 월리스 푸투나 남태평양의 지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월리스 푸투나의 지진, 이 남태평양 여기 보시면은 통가, 뉴질랜드, 피지 이쪽입니다. 이쪽에 이 월리스 푸투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월리스 푸투나, 이 월리스 푸투나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6.5의 강진이 5월 2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과거에 역시 2017년 3월 15일에 역시 월리스 푸투나에서 5.7의 강진이 나오고 5.7, 5.5 계속 강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또 마리아나가요. 이틀 전인가 3월 13일로 제가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리아나에서 또 강진이 나면서 이제 그 일본의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의 진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2017년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제 2017년도에 또 일본의 지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요. 보시면은 이제 이 재팬입니다. 이 재팬의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3월 15일 날 이제 월리스푸트나에서 강진이 났죠. 그럼 3월 13일 날이북 마리아나에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최근하고. 이또 마리아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3월 13일 날. 그러면서 3월 15일 날 마리아나에서 또 강진이 났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가사와라 제도 뭐 치치지마라든지 뭐 이지제도 하치조정을 또 치겠죠. 그쵸? 보시면은 뭐 여긴 이오지마 제가 말씀드렸죠. 이오지마 역시도 같이 이 마리아나 법칙에 포함되는 매우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위에 뽑혔던 곳입니다. 그 당시 2위가 큐슈의 아소산인가 아소 칼데라. 지진이 보시면은 이러면서 이 하치지마와 치치지마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진이 결국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현재와 치치지마 계속 올라오죠. 지금과 5월 24일과 똑같습니다. 하치조지마. 오늘 지진이 지금 세번 났죠. 하치조지마 5월 24일. 2017년도 역시 하치조지마 6.0, 5.8 계속 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진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보면은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5.5의 강진. 진원의 깊이는 10km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여기도 지진이 있었죠. 북한에도 예, 5.9 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그 핵실험도 있었습니다. 핵실험에 의한 뭐 핵실험을 그때 했었죠. 6.3의 강력한 핵실험에 의해서 그 당시에 또 지진이 있었고요. 이건 인위적인 지진입니다. 딱 우리가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하치조지마를 치고서 이시노마키 미야기현 쪽을 또 칩니다. 혼슈를 치죠.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이 후쿠시마 남해에서 치고 있죠. 이와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치조지마 이후에 혼슈를 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오늘 새벽에 또그 아키타를 쳤죠. 제가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아키타를 쳤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키타의 강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83년도 5월 26일 날 강진이 발생 7.7.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사망이 있었고 강원도에 쓰나미 저기 그 지진 해일이 7m, 이 아키타에는 14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키타 쪽 아니면은 혼슈 이쪽에 추가적인 강진도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치조지만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지진이 지바현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바라키현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대한민국의 지진을 또 염려를 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지바현 지진에서 이제 그 2016년도에 이 10월 20일 날 일본 지바현에서 5.3이 있은 30분 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또 2.4의 지진이 있었고요.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그다음에 또 2020년 작년에 지바현의 이치아라에서
5월 6일 날 새벽 2시 5.0의 강진이 있었고, 그다음 5월 4일 날또 5.5, 5.6에서 났는데, 이제 전남 해남에서도 그때 5월 5일, 5월 6일 날, 5월 3일에도요, 지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33.1이요. 그 다음에 전남 해남에서 11번, 그 다음에 경북 안동, 전남 광양, 경북 구미 계속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진도 지금 보시면은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2017년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진도 좀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2021년 5월 24일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